1960년 4월 대통령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3기
부파경 사경 오늘은 16쪽 중간 저 밑에 이작 신념 하대 하는 데서부터 할 차례인데 여기에 내용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관계되는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화택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이 마치 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철없는 아이들이 불장난하고 고통이 곧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날뛰고 노는 것과 같다.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 철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불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 술에 요즘 아이들도 그 자동차니 무슨 뭐 그런 거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비행기 장난감 뭐 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장난감 수레를 평소에 좋아하는 줄 알고 이제 장난감 수레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문 밖에 너희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양이 끄는 수레, 사슴이 끄는 수레, 소가 끄는 수레 이 세 가지 수레를 아주 이쁜 수레를 만들어서 저 문 밖에다 갖다 놨다. 여기는 이제 집안에는 들고 들어오기가 불편해서 문 밖에다 갖다 놨다. 이렇게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소리 듣고는 아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수레가 밖에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밖으로 이제 뛰쳐나가죠. 그래서 이제 불타는 집에서 화재를 이제 면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있었던 세 가지 수레를 사용한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고 정작 이제 말인즉슨 세 가지 수레를 소개를 했죠. 그런데 나오니까 정작 그 세 가지 수레는 없고 엉뚱하게도 아주 큰 수레 대배우거라고 해서 큰 크고 흰 소가 끄는 그런 그 수레를 두고는 그 수레를 이제 한 대씩 이제 주는 거예요. 그 수레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이런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그 했습니다. 뭐 그 수레는 높고 넓고 또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을 했고 난간이 있고 사면으로 뭐 방울을 따라서 이제 쩔렁거리고 그 위에는 또 뭐 그 천막을 쳐가지고 그늘을 드리워서 드리웠고 온갖 진주와 보배 녹근으로서 이리저리 걸쳐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또 그 크고 아주 아름다운 수레를 끄는 손은 아주 그 피부와 그 색깔이 아주 그 근육이 아주 충만하고 형체도 아주 아름답게 잘 생겼고 근육도 대단하고
그 걷는 것이 아주 평정해가지고 또 얼마나 빠른지 바람처럼 빠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또 행여나 뭐 그 수레 이상이 있을까 그 수레를 앞뒤로 시위하는 그 시위하는 사람들도 뭐 부지기수로 따르고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수레를 이제 그 한 대씩 다 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장자는 재부가 무량해다. 아주 그 재산이 많고 뭐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. 그리고 온갖 그 창고에는 그 재산과 보물과 보석 세상에 좋다는 것이 그냥 가득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.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. 그래서 그 넉자하고 그 다음 한 줄까지 예,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. 이작 신념하되 아 재물 무극하니 불응이 하열 속으로 여제자 등 이로다. 거기까지요. 이작 신념하되 그 아버지가 아주 거부장자인 아버지가 이러한 생각을 하되 그랬습니다. 짓대. 아 재물 무극이라 그랬어요. 나의 재물은 다함이 없다. 극자는 달 진짜 뭐 마침 종자 뭐 이런 것하고 다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. 끝이 없다 이거예요. 다함이 없다. 무진장이다 이 말이지. 불응이 하열 속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어째 그 내 아들들에게 아주 시시한 그런 그 하열한 작은 술에 진짜 아이들 그 장난감밖에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줄 수가 있나? 도저히 나는 그럴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. 응당이 하열 속으로서 여 제자 등 이로다. 제자들 여러 아들들에게 줄 수는 없다. 주지는 못한다. 아니 수억만조 가진 거부장자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에게 살림을 내주는데 그저 기껏해야 뭐 25평짜리 아파트 그 한 채씩 그것도 전세로 내줄 수 있나요? 그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? 아파트 한 동을 다 사줘도 크게 넉넉하지 않는데 한 동 다 사줘도 아니 단지를 다 사줘도 괜찮아. 단지를 아예 아파트 단지를 하나 다 사줘도 괜찮을 정도의 장자인데 아니 그 25평짜리 그거 어떻게 주느냐고 체면이 있지. 아버지 마음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. 당연하지 그거는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. 그래서 이 속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가르침 속에는 아주 소소한 그런 그 가르침도 있고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그런 가르침도 있다.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그 큰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어. 아무도 불교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. 그 옛날 조사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만약에 최고의 어떤 그 법으로서 거량하면은 그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라서 노불 해서 법당에 풀을 뽑아야 할 것이다. 그런 말을 했어요. 진짜 불교의 최고법을 가지고 가르치기로 하면은 절에 올 사람 한 놈도 없다 이 뜻이야. 불교에 들어올 사람 한 놈도 없다. 그래서 저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공부 못한 나도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대학 척척 다 가서 붙고 그냥 손님들에게 푸대접을 해도 손님들이 미어터지고 장사 잘 되고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거뜩거뜩 벌려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야.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음전, 지장전, 이제 산신각, 칠성각 미어터지는 거야. 그런 근기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게 긴가민가 하면서도 뭐 잘 된다고 하고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보자 해봐야 본전이지 하고 미어터진다고
오늘날도 그래 똑같아.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근기들이 있어. 그래서 이 소소한 하열한 그 소거 작은 수레 진짜 장난감 같은 그런 수레로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법화경이 그 후대에 결집이 됐지만은 어디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성도 하셔가지고 49년간 설법을 다 하신 마지막 7년, 마지막 8년이지. 마지막 열반하시기 마지막 8년간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.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부파경을 결집을 했습니다. 편찬을 그렇게 했어요. 부파경 예를 들어 저술을 해도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저술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처님 제자들, 신도들, 뭐 출가 재가를 막는 하고 모든 분들의 수준이 최고로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왜냐? 49년, 40년간 뭐 그 가르친 이후니까. 그래서 모두 수준이 최고도로 높아졌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제 비밀지장이라 부처님이 그동안 감춰두었던 가르침을 이제 내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것을 내가 전수하고 나는 이제 눈을 감겠다 이런 뜻입니다. 이 법화경이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이게 수준이 제일 높은 거예요, 사실은. 화엄경 법화경이 제일 높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법화경이 조금 신비한 경전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이제 전락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. 워낙 이제 수준이 높은 경전이다 보니까.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그대로 속뜻까지 그대로 소화는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. 해석이 그렇게 돌아간다가. 그래서 지금 최상에는 법화경 그 사경도 하고 법화경 독송도 하고 법화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가만히 들여다봤어.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문도 들어보고 그것도 이제 근데서 이제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테이블 막 돌려요. 공짜로 막 돌려. 그것도 이제 내가 얻어가지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 사찰에서 법회한 그 요즘은 다 그게 이제 홈페이지가 다 있어가지고 그 속에 본문이 다 올라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수차 들어보고 그럽니다. 수차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본 의도에 맞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본 의도에 맞게 설명하면은 법당 앞에 풀을 노벌 해서 뽑아야 돼. 그런 거라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법화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스님도 잘 아는데 그렇게 방편으로 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하는지 그건 이제 그 속은 내가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거의 수준을 딱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 신도들의 어떤 그 마음에서 바라는 바에 딱 맞도록 그렇게 또 법화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.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. 그래서 막 법화경 사경 해가지고 가면은 탑에다 넣고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무지개 오색 무지개가 뜨고 막 그냥 그런 이제 일들이 더 벌어지고 그래요. 그래 그걸 가지고 또 신비하다고 막 법화경 그 본뜻하고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딴 데로 막 가는 거야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권장을 하고 또 그게 좋아서 또 많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내가 뭐 불사를 할 일도 아니고 그 정말 양심적으로 법화경이 뭐 법화경, 화엄경이 화엄경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은 할 수 없거니와 내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고지 곧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저희 신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주지들에게 불교 배우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
우스개 비슷하게 이제 그 속에는 뼈가 들어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들어 하지 않습니까? 사실 불교라는 게 우리가 다 깨놓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사정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법화경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법화경이 결집이 된 겁니다. 그동안 숨겨오던 내용들을 이 법화경에 와서 다 이야기하려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. 내가 그동안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냐? 그동안 이야기한 건 내가 전부 뻥이야.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많아요.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내가 그동안 이야기한 건 전부 뻥이야. 지금부터 이게 진짜 이야기야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. 그래, 방편으로, 여기 소승, 소거, 양거, 녹거, 우거. 아주 쉽게 말하자면 초기 불교입니다. 초기 소승 불교예요. 그 불교는 전부 거짓말이다. 방편으로 내가 한 것이다.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,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, 제대로 또 설명하기도 또 쉽지가 않고, 제대로 설명하려니, 이 속에 있는 뜻을 제대로 설명하려니까, 그동안 오랜 수십 년 동안 설명해 오던 그 초기 불교, 소승 불교, 뭐 저기 법구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그 초기 불교는 전부 출가 중심이거든. 출가 중심이고, 그냥 모든 것을 다 끊고, 세속적인 일 다 끊고 그대로 열반에 드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? 대중불교는 대승불교는 대중불교라. 승속에 아무 관계 없는 불교가 대승불교거든요. 모든 대중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불교가 바로 이 법화경 불교고 화엄경 불교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다 이야기를 이제 깨놓고 하는 마당이 바로 법화경입니다.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걸 정말 그 다 틀어내놓고 이야기하기도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설명은 했으니까 일단 쓰고 넘어갑시다. 이작 신념 호대. 이러한 생각을 짓되 아, 재물 무극하니 나의 재물은 다함이 없으니 북극자 북극 남극 그런 건 거기 있지만은 이분의 재물은 다 함이 없어. 부름이 하열 속으로 하열한 작은 수레로
여 제자 등 이로다. 줄여자 제자들에게 여러 아들들에게 줄 수 없도다. 하열 속은 이제 소승 불교의 가르침, 초기 불교의 가르침.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줄 하고 그 다음에 끝줄 다섯 자까지 읽겠습니다. 이로다 차별 이로다 한 데까지 같이 읽죠. 금차 유동이 계시 오자라 애무편당이니 아유여시 칠보대거하야 기수무량이라 응당 등심으로 각각 여지요 불이 차별이로다. 거기까지. 금차 유동이 지금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계시 오자라 전부 내 아들들이다. 그렇죠. 부처님에게는 우리 모든 불제자들이 전부 부처님의 자식입니다. 그래서 불자 그러잖아. 불자들. 부처님의 자식 이런 말이에요. 우리 불자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불교에 귀하면 무조건 부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. 부처님 자식이 돼. 또 제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여기 법화경 입장에서는 여기 오자라 했잖아. 내 아들이다 이 뜻이야. 나의 자식이다. 그런 뜻입니다. 계시 오자라. 애무편당이니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치우치거나 이 당자도 이제 어떤 한 곳을 말할 때 이제 무리 당자인데 어떤 한쪽만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. 사랑의 편당이 없다. 치우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. 당자도 사실은 요즘 무슨 당 무슨 당 하는 게 이게 치우친 거죠.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당을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치우친 것입니다. 그런데 자기 아들 열 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우리 그런 표현을 하듯이 그랬습니다. 부모에게는 그 자기가 낳은 자식 누구는 곱고 누구는 밉고 그게 있을 택이 없죠. 아유 여시 칠보 대거하야 나에게는 이와 같은 앞에서 설명한 이와 같은 칠보로 꾸며진 큰 수레가 있다. 아유 나에게는 이와 같은 칠보로 꾸며진 큰 수레가 있다. 있어서 기수무량이라 또 그 숫자가 한두 가지가 한두 개가 아니야. 기수가 한량이 없어. 그 숫자가 한량이 없다. 응당 등심으로 응당이 평등한 마음으로 똑같이 예, 똑같이 예,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말이야. 응당 등심으로 각각 여지어 각각 다 한 대씩 다 줄 것이요. 불이 차별이로다. 마땅히 차별할 것이 아니로다. 그래 이제 재산 물려받는데 차별했다고 나중에 소송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이가 거의 다 늙어서까지 그렇게 이제 예, 그 좀 재산 좀 앞으로 좀 더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소송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참 그 많죠. 그 오해가 아닐까요?